안녕하세요. 이성 강사입니다. 오늘은 저와 해보시는 아홉 번째 스텝 시간인데요. 오늘 해보실 스텝은 크로카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트위스트 스텝입니다. 이제 스텝 모양이 다리가 꼬여 있어서 트위스트 스텝이라고 부르고요. 오늘도 역시 영상 먼저 보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잘 보고 오셨나요? 오늘은 이제 스텝에 들어갈 때 기본적으로 사용하실 발을 먼저 풀어주시는 동작 먼저 한번 해보고 가실 텐데요. 오늘 중요하신 포인트는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는 이제 뒤꿈치. 뒤꿈치를 N박자에 찍어서 저희가 사용을 해줄 거고요. 발 모양을 안쪽으로 두시고 후에 열어주시면서 사용을 하는 거. 이거 한 가지와 다리를 들어서 이제 뒤로 넘겨주실 때, 찝어주실 때 보면은 발 전체를 이렇게, 자, 클로즈업에서 한번 같이 볼까요? 발을 전체로 보게 되면은 이제 옆에 놔주실 때 이렇게 쿵 하면서 발 전체를 다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앞볼로 후 잡아주시는 느낌으로 들어가시는 거. 요거 두 가지를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발을 먼저 한번 풀어보고 들어갈 텐데요. 우선 오른발을 저희가 N박자에 안으로 놔둬주시는 모양으로 가실 거예요. 저희가 안으로 먼저 준비를 해주셔야 그 후에 뒤꿈치를 사용해서 열어주시게 될 건데요. 이때 발을 저희가 정면으로 집어주시면은 휙 하고 돌아가거나 이미 애초에 열려 있으면은 저희가 더 이상 열어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발을 안쪽으로 잡아주시는 거. 잡아주신 후에 저희가 N 이제 뒤에 넘어가는 다리가 무릎을 들어서 앞볼로 놔주시는 거. 이걸 기억하시면서 천천히 박자에 한번 가볼 텐데요. 우선 오른발을 먼저 N박자의 안쪽으로 둬볼게요. 7, 8, N. 자, 처음에는 발을 전체로 집어서 한번 둬볼게요. N. 둬주셨으면은 이제 1 하실 때 열어주시면서 이동을 하실 건데요. 이때 보시면은 N, 1 하면서 다리를 쭉 끌고 오시는 모양이 아니라 스텝을 들어서 사용을 해주실 거예요. 같이 한번 가볼게요. 5, 6, 7, 8, N, 1. 자, 이때 이동하실 때 잘 보셨나요? 발을 보시면 저희가 놔둬주신 상태에서 전체를 돌려주시는 게 아니라 발 뒤꿈치를 사용하셔서 열어주실 건데요. 잡아주시고 열어주실 때 1 하면서 한번 다시 주의하셔서 가볼게요. 5, 6, 7, 8, N, 1. 자, 조금 빠르게 5, 6, 7, 8, N, 1. 5, 6, 7, 8, N, 1. 자, 이번에는 왼쪽도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왼쪽도 역시나 처음에 놓아주실 때 안쪽으로 놔둬주시면서 5, 6, 7, 8, N. 자, 안으로 만들었죠? 이번에는 왼쪽 발 뒤꿈치를 열어주시면서 1 넘어가 볼게요. 7, 8, N, 1. 자, 왼쪽 다시 한번 더 가볼게요. 5, 6, 7, 8, N, 1. 조금 빠르게 한번 가볼까요? 5, 6, 7, 8, N, 1. 자,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발을 풀어주실 때는 발 전체를 놔둬주시면서 열어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들어가 보려고 하는 트위스트 스텝에는 발 뒤꿈치를 N박자에 내려주시면서 뒤꿈치로, 발 전체가 아니라 뒤꿈치를 이렇게 내려주시는 모양으로 사용을 해주실 거예요. 박자는 이제 동일하게 들어가실 거고요. 이제 사용하시는 N박자에 사용하시는 게 발 뒤꿈치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서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5, 6, 7, 8, N. 자, 뒤꿈치로 잡으셨죠? 그대로 1 넘어갈게요. 1. 자, 이때 보면은 마지막에도 저희가 중심을 후 하고 다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대로 들고 있는 상태로 가볍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가볼게요. 오른쪽 4, 6, 7, 8, and 뒤꿈치 준비 1. 자, 조금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5, 6, 7, 8, and 1. 다시 한번 더 볼까요? 5, 6, 7, 8, and 1. 자,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왜 발을 내려두지 않고 편하게 내려두지 않고 들어서 사용하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두 번 연속으로 이제 사용하실 때를 대비해서 준비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항상 중심 내려놓지 않게 이것까지 같이 연습을 해주세요. 이제 왼쪽 한번 같이 가볼게요. 천천히 5, 6, 7, 8, and 자, 안쪽으로 놓아주시면서 뒤꿈치만 and 1.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5, 6, 7, 8, and 1. 이번엔 조금 빠르게 한번 연결해 볼게요. 5, 6, 7, 8, and 1. 자,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5, 6, 7, 8, and 1. 자, 여기까지 정리가 조금 되셨나요? 그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두 번을 한번 같이 가볼 텐데요. 저희가 두 번을 가게 되면 스텝을 뒤꿈치로 그럼 두 번을 이렇게 찍어주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뒤꿈치는 저희가 한 번만 N 박자에 N 하고 찍어주시고요. 원 하실 때 보면 저희가 발을 열어주시죠. 원 하고 N 박자에 다시 안으로 준비하는 동작을 해주실 거예요. 후에 두 번째 박자에 2 하고 다시 열리는 모양으로 이제 사용을 해주실 건데요. 뒤꿈치만 이제 놓으면서 한번 같이 가볼까요? 5, 6, 7, 8, and 자, 뒤꿈치에서 1. 자, N 박자에 다시 돌아오셔야죠. and 2. 자, 이번에는 왼쪽 다리가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 건데요. 자, 1까지 가서 잠시 스탑 해볼게요. 5, 6, 7, 8, and 자, 1 오셨어요. 이대로 열어주실 때 보면은 다시 닫아주는 모양 하실 때 무릎을 들어서 N 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주실 건데요. 후에 두 번째 박자에 다리를 한 번 더 내려서 정리를 해주시는 모양으로 만들어주실 거예요. 같이 연결로 한번 가볼게요. 5, 6, 7, 8, and 1, and 2. 다시 한 번 더 가볼까요? 5, 6, 7, 8, and 1 and 2. 이번엔 조금 더 빠르게 한번 연결해 볼 텐데요. 항상 연습하실 때 지금 뒤꿈치랑 앞볼로 터치하시는 거 이거 생각을 해주시면서 한번 같이 가볼게요. 5, 6, 7, 8 and 1 and 2. 다시 한번 더. 5, 6, 7, 8 and 1 and 2. 자, 이번에는 왼쪽 한번 천천히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항상 놓아주시는 발 모양 신경 써주시면서 천천히 한번 더블 가볼게요. 5, 6, 7, 8, and 자, 잡아주시고 1, 무릎 들어서 and 2. 다시 한번 더 천천히 가볼게요. 5, 6, 7, 8, and 1, and 2. 자, 이번엔 조금 더 빠르게 한번 연결해볼까요? 5, 6, 7, 8, and 1, and 2.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5, 6, 7, 8, and 1, and 2. 자, 지금 정면으로 보실 때 발이 잘 안 보이실 수 있으신데요. 다시 측면으로 한번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싱글 스텝으로 한 번만 가볼 텐데요. 우선 오른발 먼저 뒤꿈치 집어주시면서 가볼게요. 7, 8, and에 뒤꿈치 자, 옆으로 집어주셨죠? 무릎을 꼭 들어서 다리를 끌지 말고 넘겨주셔야 됩니다. 1. 자, 이때 보시면은 뒤꿈치도 앞꿈치도 다 띄어있는 모양으로 이제 사용을 해주시는데요. 꼭 이제 내려놓지 말고 들고 준비를 해주시기. 자, 왼쪽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7, 8, and. 자, 뒤꿈치에서 1 넘어오실게요. 1. 자, 스텝 모양은 잘 보셨나요? 저희가 이제 기초편에서 이렇게 정리를 차근차근히 잘 해주신 후에 이제 응용편으로 넘어가셔야 더 재밌게 스텝을 즐기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후에 저희가 다른 영상으로 또 인사드릴 때 재미나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